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를입니다. 노명선 이왕규 지음 제433페이지. 로마트 3번의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보겠습니다. 사마야를 TV 실제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자유로운 증명은 증명의 능력의 제한이나 적법한 증거조사로부터 해방되어 증거조사가 법원의 재량에 의해 행해지는 점에 특색이 있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는 정상관계 사실과 소송 법적 사실 및 보조 사실을 줄수 있다. 434페이지 1번 정상관계 사실. 정상관계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불이익한 것은 엄격한 증명 또는 상당한 증명을 요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불리를 이유로 구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격, 생활환경, 범행의 피도 등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마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양형의 자료가 되는 전과 사실을 결심을 홍보하는 전과주의서에 의하여 입증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추징에게 인정된 몰수 추징의 사유는 범죄 구성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435페이지 순수한 정상관계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만 몰수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형벌권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해야 한다. 소송법적 사실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은 범죄 사실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신고죄에 있어서의 고소 의무, 처벌 불안에 있어 표시 의무, 피고인의 구속기간, 소송 제기, 공판 개시 및 적법한 피고인의 신분이 행하게 되면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증거 능력이 없는 이 사건 각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처리의 효력을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 한편 자백의 인정이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해는 그것이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상대방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자백의 인정에 관한 사실도 소송법적 사실인 이상 자유로운 증명을 족하다. 판례와 같이 자백의 인정에 관한 사실도 자유로운 증명을 족하다. 컴퓨터 출력물의 동일성, 무결성의 입증 또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촉하다. 3번의 보조사실. 보조사실이란 증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을 말한다. 여기서는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과 보강하는 사실이 포함된다.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속하다. 그러나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자료가 되는 사실은 그 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이상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엄격한 증명의 대상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을 나눠 놨는데요. 여러 번 읽으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로마트 4번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증명의 대상인 사실의 성질이 비추어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 있다. 이를 부르준 사실이라고 한다. 공제 사실, 추정된 사실 및 거짓 금지 사실이 있다.
436페이지 1번의 공제사실, 양가를 보면 공제사실이, 공제사실이란 일상 사회생활에서 일반인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 즉, 보통의 지식 경험이 있는 사실이라면 의심하지 않는 사실을 말한다. 공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아도 진실을 왜곡하거나 공정 사실의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반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반증이 성공한 때에는 이미 공제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양가를 보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란 법원이 그 직무상 취득하여 알고 있는 사실, 즉 법관이 법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도리통설과 판례는 법원 현저한 사실도 공제 사실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형사성에 있어서 증명은 당사자 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적정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법관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당연히 증명을 필요로 한다. 이번에 추정된 사실, 추정이란 전제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의 추정이 있다. 추정이란 전제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이 있다. 양가를 보내 법률상 추정된 사실. 법률상 추정된 사실이란 전제 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사실을 인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의 추정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 진실주의와 자유신명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죄 추정의 범위에도 어긋나므로 형사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양가로 이번에 사실상 추정의 사실, 전제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실을 말한다. 예컨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된다. 사실상 추정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추정된 사실에 대해서도 반증이 허용되며 반증에 의하여 의심이 생긴 때에는 증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3번의 거증금지 사실. 증명으로 인하여 어떤 소송법적 이익보다 큰 소송법적 이익 때문에 증명이 금지된 사실을 거증금지 사실이라 한다. 437페이지. 예컨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빙의에 속하는 사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거증금지 사실도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예, 좀 빠르게 보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에 어떠어떠한 게 있고 그것의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는 혹시 한번 봐서 이해가 안 되셔도 여러 번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제한이나 적법한 증거수사로부터 해방되어 증거수사가 법원의 재량이 행해지는 점의 특색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